어떻게든지. 좋단 말이야 이거. 이거 하나 장만해야겠다. 와 진짜 이 이게 어디서 해도 맞아가지고 이 렉을 기대놓게 됐는데요. 자유도가 엄청납니다. 일반 캠프 머신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저항이 좀 옮겨다니거나 좀 제한된 느낌이 드는데 뭐라고 해도 각도상 이질감이 없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훈련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적응을 아직 이 팔꿈치 밑에 발카락을 묶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조금씩 한번 올려볼게요. 건강해 좀. 거의 1년 만에 케이블 머신을 하는데 1월 6일에 시합 뛰고 나서 케이블 머신 중량 30kg를 넘으면 처음이죠. 그렇죠? 별로 어떻게 했는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부드럽습니다. 자, 무려 40kg 하프 중량이긴 하지만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적응시키는 과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 쪽이랑 이 엘보 삼두 붙는 쪽, 이 밑에 라인 다 좋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기분 좋아지고 있어요. 45kg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골고루 자극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상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팔을 펴다 보고 접어다 보고.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태현 선수도 보기에 오히려 2019년대 저의 스타일이 더 나았던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꿨어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60kg. 하프니까 이제 실중량 30kg인데요. 10번을 그렸네요. 이제 위로 해서 엄지 쪽으로 주다가 일부러 좀 밑으로 좀 수피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좀 밑에 쪽으로 해봤거든요. 지금 이쪽에 걸리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이제 고중량을 치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나 이제 어린 친구들 엄청 많이 부상당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땐 괜찮은데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높이게 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구간에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욕심을 너무 내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오늘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케이블 중량을 30kg 정도 하면 오늘 좀 나름 만족할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이블 중량이 65kg 이제 이제 어깨 회전과 이제 팔 벌리는 각도 잘 지켜주면서 했고요. 저는 오늘 대만족입니다. 비록 실중량이 아니지만 65kg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이 정도로 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저기다 이제 추가 중량을 꺼줄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량 좀 낮춰서 마무리 감각 훈련하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케이블을 이용한 당기고 넘기는 훈련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차차 올라가도록 할게요.